네, 옆에 있는 분은 저 위례축구단에서 축구를 하시는 여봉구 형님입니다. 여기가 명지캐로 1층에 하남시청역, 여기 몇번 출구죠, 바로 옆에가? 5번 출구. 예, 5번 출구 나와서 한 조금만 오다 보면 이 건물에 바로 남에 있다고 그래요, 바로 남에. 바로 남에 있습니다. 이게 편의점입니다. 이마트 편의점. 여기 형님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축구도 같이 하고 싶고, 지금은 저는 나름 축구단이니까 위례축구단하고 또 친선경기도 하고 싶고, 지나가시다가 편의점 들릴 일 있으면 꼭 여기 이마트 편의점 와서 우리 형님한테 물건을 사시면 좋겠습니다. 이거 보면 물건이 쫙 되게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 형님이 정말 멋지십니다. 제가 하남에서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을 만나지만 이렇게 착한 형은 이거 근래 처음 봤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편의점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형님 한 말씀 하셔도 돼요.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그냥 오세요. 뭐 편의점 오실 일 있으면 이마트 오세요. 그러면 돼요. 아, 예, 처음 뵙겠습니다. 제 네. 여기서 아까 여기 김치수 말씀하셨듯이 여기 명지캐로 1층 이마트 24 하남대로점에 이게 점주인데요. 예, 좀 많이 이용 좀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그 바로큐 문성길 챔피언하고 김치 단장하고 같이 딱한 거, 이 바로큐를 내일이 설날이라 우리 형님께 선물 드리려고 오토바이 타고 왔습니다. 이거 하여튼 좋게 쓰시고요. 네, 우리 가족부터 해서 여기 이마트 편의점 많이 올 겁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, 자, 손 한번 잡시오. 네. 굳게 손 잡았습니다. 남자답게. 네.